안녕하세요. 힐링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그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한데요. 어떻게 감기 안 걸리시고 잘 지내시는지. 저는 오늘도 얌산으로 나왔습니다. 산에 새벽에 산으로 향해서 이미 입산한 지 한 시간 반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버섯을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뭐 버섯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한번 잘 찾아봐야 되겠죠. 이곳에 이렇게 까팔립니다. 아, 얼마나 까팔른지 발이 잘 붙지가 않네요. 이제 분위기는 괜찮은데요. 이런 데가 분위기가 나기에는 좋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인데 아무 눈이는 보이지 않고요. 그러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팔도 얼마나 까팔른지. 오늘은 그 산을 이제 개척산행으로 왔어요. 개척산행으로 왔는데요. 아직 버섯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척산행은 사실 굉장히 힘도 들고, 그리고 구강자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강자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운이 맞으면 다 제게 되려면 또 만날 수가 있지요. 열심히 이렇게 능이를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능이를 찾아서 다니고 있는데요. 아, 능이가 또 보여주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보세요. 다발능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쪽에 또 있죠. 여기도 다발능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은 능이가, 아주 A급 능이가 한 이래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근방을 제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을 이제 제가 채취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 근방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채취를 해볼 텐데요. 뿌리도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좋습니다. 이제 채취하는 것은 뭐 또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렸으니까요. 채취하는 것은 이제 뭐 저 옆에 거는 그냥 제가 채취를 하겠습니다. 적은 건 이제 두고 가도록 하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높이도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지나가면서 해보니까 노루궁뎅이가 또, 이 나무에는 뭐 노루궁뎅이가 상당히 그 여러 개가 나 있네요. 그리고 사이즈도 좀 큰 편이고요. 이렇게 달려있죠. 이게 올해 노루궁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양이 같은 거 많고 이러면 다른 능이나 송이도 원래 많이 나야 되는데요. 능이나 송이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아래서 이렇게 한번 또 비춰봤는데요. 아주 뭐 깔끔하면서 사이즈도 좋고. 예. 이거 하나를 또 채질 한번 해볼까요? 옷을 한번 채질해봤는데 옷을 깨끗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러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뭐 노루궁뎅이 이런 버섯은 지나가면서 눈에 띄니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요. 원래 그 목적은 능이기 때문에 능이를 또 열심히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것도 마저 채취를 하고요. 아, 이 아래 이거는 아직 좀 어려요.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와서 그분이 음대가 맞으면 그분이 처치해 갈 테고요. 제가 또 며칠 있다 와서 그때까지 혹시 있다면 또 재밭이 되는 겁니다. 늘 자연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셔야지 마음도 편하고요. 예. 제가 이제 또 이동을 하면서 좋은 영상들이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뭐 계곡이 있어서 물소리도 나고요. 시원합니다. 여기도 역시 지나가면서 보니까 능이가 하나가 있는데요. 색깔이가 참 뽀얗네요. 뽀얗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금방을 제가 잘 찾아봐야 될 텐데요. 버섯은, 아, 여기는 뭐 송이는 없어도 능이는 좀 많은 자리네요, 보니까. 아, 지금 이게, 아, 이게 밀버섯이네요. 이게 밀버섯인데요. 이거, 아이고, 저를 막 쭉 굴러가네요. 아, 저런 거를, 밀버섯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비슷한 거를 잘못 따드시고 꼭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고르는 것을 꼭 잘 보시고 그리고 채취를 해서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기회가 되시면 제 채널 힐링TV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기회가 되시면, 아, 여기 쌀이 버섯인지 이렇게 적게 이렇게 올라오네요. 기회가 되시면, 아, 구독과 좋아요도 좀 한번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그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에스대 K 박사 분이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아, 힐링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힐링하는 것만 보기만 해도, 아, 힐링 효과가, 아, 15%에서 20%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면,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보셔서, 힐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그런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힐링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들은 또 이렇게 산에 다니다 보면 뭐 자동으로 힐링이 되고 또 운동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운동이 부족해 보이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무 밑에 그런데 부러져 있어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 밑에 그런 데가 참 좋은 곳인데요. 이렇게 물도 있고 이렇게 마사 같은 것도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데가 좋은 곳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보입니다. 보여요. 잘 보세요. 보입니다. 보세요. 이제 보이시죠? 아, 세력도 좋고 깔끔합니다. 아, 이 밑에. 아, 여기에 다발 능력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새 비도 안 오고 그래서 뽀얀 게 아주 굉장히 좋으네요. 아, 상당히. 아, 이쪽에도 또 하나 있네요. 아, 이쪽에도 하나 있고요. 이제 어린, 아주 어린 아이랑 그놈이도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아, 이 근방을 제가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또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밀버섯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고가 많이 나는 버섯이라서 그래서 제가 자꾸 알려드리는데요. 아, 이렇게 보면 이게 밀버섯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우회를 보면 아, 그 약간 밀가루 같은 거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그렇게 좀 화슬하게 보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물방울 이렇게 떨어져서 맺힌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밀버섯입니다.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특징이 앞뿌리가 좀 깁니다. 이건 그래도 뭐 긴 편이 아닌데요. 더 길어요. 그런지 잘 받아주게 되는데 우에 보면 지금 하얗게 밀가루 부려놓은 것 같죠. 아, 이렇게 된 걸 꼭 채취를 하셔야 되고요. 대공이 이 대가 버섯대 대가 이게 이렇게 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확인하고 따셔야 돼요.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건 이렇게 우에 이렇게 하얗게 뿌려져 있는 것 같은 게 없고 대가 가늡니다. 그게 독버섯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 홍토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